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8월 11일자 기사네요. 일 대지진 불안에 방재용품 관심 폭발. 광재 관심 폭발하고 특별한 지각 변동은 없어. 라는 기사입니다. 명절 맞아 걱정 속 귀경 관광 행렬 행사 숙박 예약 취소 잇따라 난카이 지진 확률 0.1%에서 0.4%로 지각 변화 없으면 15일 지진 정보 해제. 예. 일본 열도에서 태평양 연안 거대 지진인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방재용품과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높아졌다고 산케이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지난 8일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에서 일어나는 규모 7.1 지진을 계기로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를 발표하자 지진 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방재용품 판매량과 방재 앱 다운로드가 횟수가 급증했다. 지난 8일 지진 당시 가장 강한 흔들림이 감지된 미야자키현 니치난시의 한 슈퍼에서는 지진 발생 직후 방재용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됐다. 니치난시 북쪽에는 미야자키시의 한 슈퍼에서도 지진으로 수도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용변을 처리하는 간이 화장실 관련 용품이 1시간 안에 약 100개가 팔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진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는 앱 이용자도 늘어났다. 오사카보 방재 앱은 미야자키현 지진이 발생한 8일부터 9일 오후 3시까지 다운로드 횟수가 약 5,300회에 달했다. 오사카보 관계자는 지금까지 없던 증가세라며 놀람을 나타냈고 산케이는 전했다. 시코쿠 동부 도쿠시마현 당국의 라인 계정 등록자 수도 7일부터 9일 밤까지 사흘 동안에 800명가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달 15일 오봉이라는 명절이 있어서 해마다 8월 중순이면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떠난 사람이 많다. 일본 주요 기차역은 전날 기성객과 관광객으로 붐볐으나 지진 대응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전했다. 또 일부 지자체는 해수욕장 운영을 중지하고 불꽃놀이 행사를 취소했으며 숙박 예약 취소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만일 사태에 대비해 노약자가 많은 고령자 시설과 병원은 대피 계획과 관련 용품을 점검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다. 일본이 경계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수도권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지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에서 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대형 지진이다. 일본 정부는 규모 8 내지 9도 9 규모의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에서 80%로 보고 있다. 이 지진이 일어나면 최대 23만여 명이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고 건물 209만 채가 파손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난카이 해곡 주변에서는 1944년에 규모 7.9 지진, 1946년에 규모 8.0 지진이 각각 발생한 바 있다. 일본 기상청은 미야자키현 지진을 계기로 난카이 해곡 대지진 발생 확률이 기존 0.1%에서 0.4% 정도 높아졌다고 판단해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를 2019년 운영 이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발생 확률은 1904년부터 2014년 세계에 일어난 규모 7 이상의 지진 1,437건 중 7일 이내에 같은 지역에서 규모 8 이상 지진 재발했던 사례가 6번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산출했다. 재발 사례 6건 중에는 2011년 3월 9일 규모 7.3 지진이 이틀 뒤인 3월 11일 규모 9.05 거대 지진이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이 포함된다. 지난 8일 지진이 발생했던 미야자키현 해역에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날 오전 7시 42분에도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다. 다만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관련해 지각 뒤틀림을 관측하는 지점 세 곳에서 미야자키 현 지진 이후 특별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시간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15일부터 오후 5시에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를 해제할 방침이다. 아사히 신문은 지진 임시 정보를 일주일간 유지하는 이유와 관련해 지진 발생 직후에는 지진 활동이 활발해 큰 지진이 오기 쉽다며 일주일 정도 지나면 지진 직후 2, 3일간을 비교해 지진 활동이 약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진 때문에 그 기시다 총리가 동아시아 몇 개국을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그 취소했잖아요. 일본의 지진 지금 불안 때문에. 나의 정치 코멘트는 일본의 지진 공포는 슈퍼에서 지진으로 수도를 사용할 수 없고 영변 처리하고 간이 화장실 용품이 1시간에 100개가 팔려 나갔다고 그래요. 지진에 대해서 익숙한 국민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 벌써 간이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수도가 막힌다는 것도 수도 시설이 불통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일본인다운 발상입니다. 일본인들은 지진이 오면은 다가올 불편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것 있고 그것들을 준비한다는 것은 경험적인 유추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지진에 익숙지 않으니까 많이 허둥대겠죠. 지진 대비는 이번에 또 이제 다른 일본 보도에서 보니까 생수, 휴지, 즉석식품이 동이 났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NHK에서는 식수, 식량, 비축을 대비하고 대비하라는 보도가 있었고 유사시 대비해서 양동이에 물을 좀 받아두라는 조언도 있고 식료품이나 방제용품을 절대 매점하지 말아달라고 여러 사람이 골고루 살 수 있도록 전부 한꺼번에 매점해서 전부 다 혼자서 다 차지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8월 11일자 기사 대지진 불안에 방제용품 관심 특별한 지각변동 없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